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미디움 라인에서 형태를 한번 잘라볼 텐데요. 형태, 오늘은 정말 가볍게 한번 잘라볼게요. 단발선에서 조금 긴 스타일을 레이어드한 느낌에서 무게감을 굉장히 빼는 가벼운 느낌의 형태감의 스타일로 오늘 커트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번에 자른 커트 스타일인데요. 이제 앞쪽에만 지금 층이 있게 약간 층은 한 이 정도 있는 머리의 커트 스타일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투블럭 느낌으로 해서 형태, 레이어를 한번 줘보고 정말 가볍게 약간 느낌이 정말 무게감이 많이 빠지는 커트. 그래서 네이프 라인에서 정말 이렇게 쑥 안긴다는 느낌의 커트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무게감 어떻게 뺄까? 아, 이 스타일 어떻게 연결하지? 뭐 이런 거 고민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형태감을 L베이스적인 느낌과 G베이스의 느낌의 형태를 결합시키는 스타일을 한번 잘라볼 거고요.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에서 자르는 커트를 할 거고 질감 처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전체적으로 자르지 않고 무게감만 빼는 커트로 한번 해볼 거고요. 섹션은 이렇게 투 섹션으로 탔거든요. 언더와 오버라인에서만 탔는데요. 이 미들라인에서는 이 중심점, 이렇게 머리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위 있죠? 그 라인에서 미세하게 이렇게 라운드를 조금 굴려서 형태를 잡았습니다. 컷 라인의 섹션을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각도. 길이감 거의 킵되는 느낌 보이시죠? 이 형태에서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 할게요. 두 번째 판넬. 세 번째. 무게감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네 번째 판넬까지 가볼까요? 사이드 이 판넬까지. 굉장히 디렉션 많이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윗라인을 굉장히 많이 잘랐어도 이 정도 길이에서는 그렇게 무게감이 많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속에 있는 머리 라인만 무게감을 없앤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커트를 했고요. 이제 사이드로 넘어와서 이 라인이 다시 가이드가 되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 지점으로 쭉 당겨보세요. 이 무게감 다시 가이드를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 가이드 있으시죠? 이거보다 조금 더 잘라볼게요. 자르고 모두 다 디렉션 해볼게요. 동일하게 가볍게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쭉 꽤 많이 잘리죠? 한 지점으로 모두 다 어느 정도 층을 낼 거냐에 따라서 끼감의 랭스, 모양의 형태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틀려지시는데요. 조금 더 신중하게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현재 거의 원랭스적인 느낌의 층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이 정도 레이어드만 연결한다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지점으로 오케이. 두 번째 네. 세 번째 뒷라인을 다 모두 다 디렉션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몸이 옆으로 오신 다음에 가이드를 보시면서 다시 자르겠습니다. 뒷라인에 가이드 형성된 가이드에서 맞춰서 연결만 해주세요. 연결만 거의 자를 게 없네요. 이제 머리를 말린 다음에 형태감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속라인에서 무게감을 한번 빼봤고요. 일단은 제가 약간 드라이를 한 상태예요. 느낌 질감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고 어느 부위가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라인의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일단은 속라인에서 제가 층을 이렇게 한 이 정도 냈었잖아요. 이 정도 낸 층의 느낌이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머리가 형태를 커트를 내려놔도 기본적인 드라이 느낌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더 극대화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정말 가볍게 디테일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저는 사선으로 이렇게 잡고 한번 쳐볼게요. 잡고 치는데 일단은 미들라인에서 이렇게 커브성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있죠? 두상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이 라인에서는 저는 무게감을 좀 과도하게 치셔도 형태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 긴 느낌으로 슬라이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게감의 느낌을 보시면서 길이감의 밸런스, 뭐 이런 형태감 다 맞춰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라인을 보면서 머리의 느낌의 형감을, 형태의 느낌은 전혀 짧아지지 않게 무게감의 숱, 느낌만 많이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프라인에서 이 사이드 부분 있죠? 이 부위가 머리가 많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형태감이 이렇게 좀 달라붙는다는 느낌의 쉐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숙감을 치실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면서 자르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한 부위만 너무 디테일하게 계속 자르다 보면 그 느낌의 밸런스, 어떤 데가 너무 막 이렇게 낙지 머리같이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태감을 전체적으로 아, 이 정도 빼면 되겠다, 이 정도 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앞쪽 라인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이 정도 좀 가벼운 느낌이 이제 슬쩍슬쩍 형태감이 나오네요. 중간에 한 번 더. 항상 거울의 느낌의 쉐입을 보시면서 커트해 주시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뚫어져라 보면서 커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손님의 얼굴에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저는 생각하고 계속 보면서 어떤 부위를 쳐야 예쁜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커트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쉐입의 앞쪽 느낌은 어느 정도 느낌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느낌의 쉐입의 질감이 좀 나와서 이제 뒷머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라인에서 이제 밑라인 먼저 잘라볼게요. 가장 밑라인 부위 질감 처리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자르실 때는 전체 판넬의 무게감을 볼지 아셔야 돼요. 판넬을 이렇게 한 판넬을 뜨셨잖아요. 그러면 글명이 가벼운 데가 있고 무거운 데가 있으시거든요. 이 느낌에서. 이 느낌에서 가벼운 데를 계속 가볍게 쳐주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았던 콘케이블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서 커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보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커팅을 해주세요.
커트하실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를 항상 예쁘게 자른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느낌의 형태를 내가 잡을 건지, 이런 밸런스 형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윗라인에서는 저는 윗라인 같은 경우에는 속까지 질감을 채지 않고 끝에서만 연결하는 편이에요. 속라인까지 너무 많이 디테일하게 커트가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조금 뭐라 그러죠? 좀 지저분할 때. 저희들은 일단 드라이를 잘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일반 고객님들이 집에서 스타일을 하실 때는 좀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라인, 위쪽 라인에서, 오버라인에서는 딥하게 속부터 들어가지 않고 끝에서 뻗치는 느낌, 그 위주로만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숱을 친다는 거. 저번 시간에 올렸던 레이어드한 느낌에서 속라인을 되게 딥하게 모두 다 디렉션해서 커트하는 방법을 한번 잘라봤고요. 라인을 질감 처리를 해서 형태감을 굉장히 가볍게 스타일을 하는 느낌으로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커트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보았는데요. 현장에서 조금 더 테크닉적으로 잘 응용하셔서 시술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더 예쁜 헤어스타일로 찾아오겠습니다.